이렇게 잘라보려고 그래? 하지마, 시키지마. 왜 자꾸 시키려고 그래? 하지마, 기원이. 아, 뭐야. 아빠는 아들이 심심할까봐 이것저것 시켜주고 싶지만 들어가 볼게요. 엄마의 마음은 다릅니다. 기현이 왜 맨날 일로 와? 웬만하면 막 시키고 싶지 않아. 너무 지가 이런 건 너무 많이 해버리면 계속 하니까 시키고 싶지 않아요. 바다 일에 빠져 공부에 소홀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엄마입니다. 아, 힘들어. 낚시 갔던 거랑 많이 다르죠. 이게 뭐야 손이? 아파. 일하는 아저씨 손도 아니고. 밥 먹어. 빨리 낚시하면 다 이렇게 머리 말려. 낚시하다 보면 바늘에 찔리고. 투정 한번 부리지 않는 막내 아들. 힘든 바다 일을 돕겠다고 나서는 어린 아들에게 엄마는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. 안 시켜도 지가 내가 바쁘면 지가 하더라고. 조금 너무 일찍 이게 시켜서 안쓰럽기도 하고 너무 일찍 있는데 물들어지는 알아가는 것 같아서 좀 그렇고 그래. 연년생으로 친구처럼 자란 두 형은 시내로 떠나고 막내 기원이만 부모님 곁에서 일손을 돕고 있습니다. 물때에 맞춰 살다 보니까 부지런함이 몸에 배인 부모님. 기원아, 아빠랑 엄마랑 갔다 올 텐데 밥 먹고 가? 네. 핸드폰 그거 이따 아빠가 전화할게. 이따가요? 너 지금 안 일어날까 이따가. 자연스럽게 기원이의 아침도 일찍 시작됩니다. 아빠 지금 가시려고요? 응. 기원이 그럼 이제 나가게? 어, 밥 먹고. 기원이는 부모님의 활력소인데요. 아, 고등학교 어디 갈 건가요? 어디 갈 건가요? 어. 됐어. 선생님들 가져가라 하니. 안 가. 내가 너 먹으라고 일부러 안 갔어? 엄마 갔다 올게. 막내 아들을 끔찍이 챙기는 아빠. 늘 애틋한 부자사입니다. 갔다 오세요. 오늘 날씨가 좋겠다. 내일 비 오려나? 하늘만 보면 거의 다 알죠, 섬 사람들은? 하늘에 구름이 없으면은 안개 끼거나 비 오는데 구름이 깨져 있으면은 날씨가 밝아요. 엄마는 식당을 운영하는데요. 평일에는 손님이 뜸합니다. 그러다 보니 다른 일도 병행하는데요. 새벽 일찍 물건을 떼다 파는 도매업입니다. 늘 이른 새벽에 시장에 다녀오는 엄마. 게다가 배달까지 해야 하니까 눈, 코, 뜰 새 없습니다. 모자 조심하시네요. 모자. 바쁘기는 아빠도 마찬가지. 걸렸다 걸리는 걸. 걸렸어. 자, 이거 잡고 계세요. 거기도 한번 감아요. 그 앞에도 한번 감아. 체가 크게.
앞에 서야다 가만히 서야다.